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도박장은 라스베가스에 있지 않고 마카오에 있습니다. 마카오에 선교를 하던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기대에 들뜬 모습을 보지만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니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닙니다.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다가 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